자, 아까 우리 제가 좀 전에 여기 좌측에 있는 놈을 액소시메트리 기능 안 하고, 그쵸? 여기 있는 거 그냥 작업해서 이쪽으로 넘겨서 복사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사항이, 이 미러엔드 웰드를 할 때, 아까 제가 이 디바이드를 안 건드렸으면 상관없는데, 디바이드 건드리면서 버텍스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올린 상태에서 밑에 있는 델레트 로우를 안 눌러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여기 죽어 있잖아. 픽스가 안 돼.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하위에 있는 그 짜잔한 그 필요 없는 그런 그 많은 그 버텍스들을 삭제를 시켜버려야 되는데, 안 삭제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미러 앤드 웰드가 적용이 안 돼. 예, 이것도 좀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 미러 앤드 웰드를 이렇게 이쪽에 있는 놈을 복사를 해서 이쪽으로 옮길 때, 예, 여기 있는 델레트 로우를 안 하면 얘가 또안 된다고 해. 그러니까,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 예. 그거 얘기 안 했네. 자, 이 미러 앤드 웰드가 오늘의 핵심은 아니고, 사실 이제 트랜스포즈가 지금 이제 핵심이니까. 자, 이제 트랜스포즈 기능을 한번 써보시죠. 자, 우리 여기 이제 클릭을 하시면, 브러쉬에 보시면 트랜스포즈라는 브러쉬가 있어, 사실은.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트랜스포즈. 요거예요, 요거. 이게 트랜스포즈인데, 사실 여기 있는 트랜스포즈 브러쉬를 사용하기 위해서 굳이 브러쉬 옵션으로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예.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트랜스포즈는 수시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쵸? 뭐 작업을 막 이렇게 지금 좀 하고 있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자, 하고 있는데, 아뭐 내가 이제 아까처럼 그 트랜스포즈를 써가지고 변형해야 돼. 그럼 이거 또 들어가서 하면 귀찮잖아. 그냥 여기 위에 있어요, 여기. 여기 보시면 W, Scale, Rotate. 이게 지금 트랜스포즈야, 이게. 예. 자, 그래서 그 놈을 앞으로 뺐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단축키를 우리 좀 써볼게요. 빨리 좀 해야 될까. 예를 들면, W, 얘가 Move고, 그 다음에 E가 Scale이고, Rotate, R은 똑같아. 자, 그러니까, Move가 M이 아니에요. 그래서 W, 우리 자판기에 보면 그냥 W, E, R 순서대로야, 그냥. W, E, R. 아시겠죠? 예, 그럼 빨리 내가 원하는 트랜스포즈에 해당되는 거를 사용할 수 있어. 자, 일단, 이 트랜스포즈는 일단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뭐, 예를 들면, 이동하고, 크기 조절하고, 로테이트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데 뭐 그게 필요하냐? 이거는, 이 변형은 전체적인 화면에 대한 부분이지, 이거에 대한 기준이 아니에요. 객체에 대한. 그래서 얘를 사용해야 돼. 자, 그럼 일단 우선, 트랜스포즈에서 일단 우선, 무브가 기본이니까, 자, W 먼저 눌러서, 자, 우선 얘를 이용해서 한번 봅시다. 근데 이게 처음에 약간 헷갈리는 게,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 그죠? 이걸 한번 돌려봐. 어떻게 되는가? 아무 변화 없어? 네, 그죠? 지금 이게 지금 뭐 어디다 써먹는지 이걸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얘는 꼭 무슨 땡그리가 세 개가 이렇게 중심축이 나오는데, 자, 일단 이걸 얘기하기 전에 쓰는 방법을 먼저 얘기 드릴게. 트랜스포즈를 사용할 때는 중심축으로부터 항상 여기 안에서 이렇게 껄쩍대지 말고, 하여튼 뭐 대충 어딜 찍어도 상관은 없어. 자, 아무데나 두집 찍고 바깥으로 뺍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완전히. 자, 바깥으로 빼주면 이게 중심축이 딱 맞아떨어지면서요, 여기 있는 빨간색을 눌러주시면 알아서 얘가 수평축이 딱 맞게끔 되어 있어, 원래 구조 자체가. 자,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걸 일단 기억하십시오. 자, 일단 우선 트랜스포즈에 어떤 명령을 사용하든 축을 일단 맞추는데, 일단 중심부터 대충 내가 바깥으로 사선 방향으로 뺀다. 완전히 바깥으로. 그리고 나서 빨간색에 있는 이 라인에 있는 동그라미를 클릭하면 수평축이 맞아떨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변형하기 전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놈은 주로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뭘 이동? 요 크기 뭐 예를 들면 길이 이동 이런 거. 그죠? 자, 해서. 그리고 나서 이 중간에 있는 놈의 주황색을 선택을 하면 얘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주황색에 있는 중간에 있는 놈입니다. 아무거나 잡지 마시고, 중간에 있는 주황색을 움직일 때만 얘가 움직여,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창까지 줄이려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이쪽으로 옮겼는데, 얘가 여길 찍으면, 아, 여기 다시 바깥쪽을 찍으면 다시 이쪽으로 중심이 돌아가.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중심을 할지, 그죠? 아니면 이쪽으로 중심을 할지를 반대편을 찍어주면 돼,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이쪽을 중심화했다 그러면 얘를 찍어줘야겠지. 그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간다고. 자, 그럼 일단 우선 지금은 이게 지금 뭔지 잘 모르니까 일단 이걸 퍼스펙티브로 해서 살짝 볼게. 지금은 작업을 할때 퍼스펙티브를 하면 안 되는데,
간단하게 일단 구조를 봐야 되니까 얘 퍼스펙트 좀 눌러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얘 좀 이렇게 돌려볼게. 자, 그럼 이게 지금 딱 이게 직각으로 좀 섰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안 그러면 이게 사선으로 휘어요. 아까지 안 맞추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야 이제 입체처럼 좀 보이니까 좀 뭐 설명하면 지금 아까도 했지만 이 빨간색이 뭐라고요 이게? 아이고 이거. 쏘리. 자, 다시 이거 움직이니까 계속 퍼스펙트 끄고 시프트 누르고. 자, 다시 이제 얘가 없어졌어요 지금. 이게 중심축 이게 할 때마다 잘못 클릭하면 중심축이 옮겨져. 다시 해야 돼 이게 지금. 이게 좀 약간 불편한데 뭐 할 수 없지 뭐.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누르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조금만 좀 줄이고. 자, 다시 합시다. 자, 이래 놓고 다시 한번 좀 볼게요. 퍼스펙트 찍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절대로 찍으면 안 되고 여기 돌려야지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이 상태에서 제가 확대를 해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축이에요? 아까 지금 이게 X축이라고 그랬죠. 예. 그 나서 요 놈이 뭐냐면 요 놈이 Y축.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놈이 Y축. 그 다음에 요거가 뭐냐면 요게 Z축이죠. 예. 근데 이게 이 트랜스포즈를 이용하면 이 트랜스포즈 내가 했던 위치로 해서 이 도형이 변형이 돼. 그 기준이, 축이. 그러니까 항상 이걸 이용해서 변형을 하게 되면 얘가 기준이야, 이 축이. 그럼 이게 막 옮겨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거의 특징은 뭐냐? 왜 트랜스예요? 마음대로 내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축이. 그래서 트랜스지. 그런 얘기가 없으면 트랜스라는 거 붙이지 않고 그냥 축이라고 그랬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얘가 트랜스포즈의 축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우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금 무브로 되어 있잖아요. 자, 무브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아까 여기 있는 빨간색 주황은 이게 직접적인 그 변형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축에 관련된 걸 이동하거나 맞출 때 사용하는 거고 실제로 변형하는 건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흰색 점이야, 여기. 자, 흰색 점을 갖고 얘를 이렇게 하면 움직여. 지금 어디로 움직여요? 어디로 움직이면 뭐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 프리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리스타일. 중간에 있는 놈 움직였을 때. 자, 그런데 나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 이제 다시 이제 컨트롤 Z. 중심 좀 맞추고, 딱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흰색 트랜스포즈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딱딱딱 옆으로 그냥 곧장 움직여, 이렇게. 직각으로. X축으로만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왜? 내가 지금 X축을 선택했잖아, 지금. 이게 지금 Y축이야? 이게 X축이지. 그러니까 X축으로만 움직여, 얘가. Y축은 안 움직입니다, 지금. 왜? 뭘 눌렀을 때만? Shift 키를 눌렀을 때만. 네, Shift 키 눌렀을 때만이에요. 자, 반대로, 여기 있는, 이게 지금 Y축이라고 했잖아. Y축에 해당되는 거를 일단은 여기를 선택을 하고, 이 끝에 걸 선택해야 돼, 항상 선택할 때는. 자, 그럼 얘가 지금 Y축만 이렇게 딱 선택됐죠? 그럼 Y축 선택해서 마찬가지. 여기 있는 뭐 크기라든가 이런 거 조절하는 거는 뭐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크기를 좀 조절해 봅시다. 너무 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일단 줄었다 치고. 자, 그 다음에 뭐 이 크기는 중요한 건 아니야.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 여기 뭐 있어요? 여기 이렇게 흰색 있죠. 자, 이 흰색을 또 찍고 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얘 Y축만 움직여. 이렇게 Y축 움직여. 이렇게 해서 Y축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뭐가 중요해요? 중간에 이 세 개의 원이 고리가 있는데 조절점이 있는데 조절자가 있는데 그 조절자 세 개 중에 중간에 있는 거 그 중간에 있는 거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흰색이 뭘 한다? 중심적인 어떤 그 이동이나 아니면 스케일이나 노티를 할 때 변형 조절 축이 되는 겁니다. 요 놈이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단은 먼저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 자, 반대로 마찬가지, 이제, 아까 여기 이제 선택을 한 상태에서, 다시 좀 이제 좀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이제 요거를 퍼스펙트 끄고, 다시 이제 좀 볼게요. 이게 가끔 가다가 퍼스펙트 키면 또 안 보이는 거 있어요, 지금. 지금 또 다시 좀 나타나죠? 자, 해서 일단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요거 이제 Z축을 좀 잠깐 좀 봅시다. 화면에 좀 이동해서. 자, 여기 보면 이제 Z축 여기 지금 보이죠? 여기 이렇게. 화면에 살짝만 이동합시다. 자, 그 여기 보면 Z축을 움직일 때는 아까 똑같죠? 자,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아이고,
자, 중간에 있는 요거, 요거, 그죠? 예. 요 놈을 선택을 해주면, 그쵸? Shift 키 누르고, 그죠?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얘가 움직인다. 그죠? 이렇게. 이게 좀 버벅거린다, 지금 컴퓨터가. 자,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요 트랜스포즈의 기본은 X, Y, Z를 각각 흰색 점을 갖다가 이동한다는 거. 예, 이제 다시 이제 원점을 좀 돌려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 쉴게요. 자, 이어서 좀 더 해볼게요. 자, 그럼 저 예제를 만드는 걸 이따가 좀 해보는 시간도 갖고. 자, 트랜스포즈를 이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 얘기했듯이 이 트랜스포즈라는 놈은, 중심으로부터, 그쵸? 내가 이렇게 기준을 잡고 바깥으로 빼고, 자, 그러나서 이제, 여기 있는 빨간색 축을 눌러주시면 수평에 맞는다 그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Y,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저 바깥쪽에 Z축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이동하거나 크기 변형을 하거나 로테이트 할 때 쓴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요거 흰색으로 되어 있는 놈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동하는, 그리고 이걸 아무것도 누르지 않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그죠? 만약에 Shift키를 누르고 얘를 움직이게 되면 요 축 내가 선택한 거로만 직각으로 따다다다닥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아까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 무브가 또 하나의 또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 움직이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흰색을 선택할 때는 얘가 어떤 축을 기준해서 움직이지만, 반대로 이 바깥쪽에 있는 여기에 또 가운데를 가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어. 이걸 잘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를 또 딱 잡고 하면 이게 찌그러져,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어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가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땡그리가 됐다가 이렇게 되면 아주 길쭉이가 되네, 홀쭉이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무브는 단순히 그러니까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바깥쪽에 있는 그 노란색의 안에 있는 빨간색 다시 조금만 이 원을 선택하면 이 트랜스포즈 기능은 곧 X축으로 변형을 하는 기능도 되는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스케일 변형을 한번 써봅시다. 자, 스케일 2자죠. 뭐 단축키는 이제 2자 누르시면 되고. 자, 이 스케일은, 근데 이제 이 스케일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게, 자, 이 스케일은 만약에, 아까 제가 여기 중앙에 있는 거를 하는 거가 맞는 거죠. 근데 이 중앙에 있는 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찌그러져요. 이렇게, 이렇게 찌그러지는데,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지금 얘가 지금, 얘가 무슨 축이냐면, 여기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중간에 있는 놈으로만 얘가 이렇게 변형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스케일만 중간에 있는 걸 선택하지 마시고 맨 바깥쪽에 있는 걸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맨 바깥쪽에 있는 빨간색을 선택을 해서 얘를 늘었다 줄였다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처럼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커졌다 그대로 얘가 줄어들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에서 얘만 스케일 명령어만 중앙에 있는 조절자를 선택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걸로 해도 되긴 하는데 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찌그러져 버리잖아, 그죠? 예, 이게 아니니까 하려는 게, 이거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무브라는 게 낫지 차라리. 그래서 이걸로 하지 마시고 스케일 명령어만 맨 바깥쪽에 있는 붉은색 얘를 선택을 해서 전체적으로 얘를 크기로 줄었다, 전체적으로 줄었다 쓴 때 사용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 스케일 명령에 관련된 트랜스포즈는, 자, 얘만 보통은 무브나 로테이트는 전부 다 중앙에 있는 걸 기준해서 하는데, 자, 얘만큼만 스케일 명령만큼만은 맨 바깥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전체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를 한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인 저 R. R을 눌러서 이제 로테이트, 그죠?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자, 이제 회전각을 한번 또 줘볼게요. 자, 마찬가지 똑같아요. 자, 트랜스포즈에 해당되는 거에, 자, 뭐, 얘네들은 선택을 해봤자, 움직이고 이 크기만 조절한다고 그랬으니까, 큰 의미가 없고, 그죠? 예, 요거.
예, 바깥쪽도 마찬가지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 아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이제 길이나 아니면 축에 대한 거리를 갖다 조절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거는 뭘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중앙을 여기다 놓고, 자,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흰색 조절점을 자 해서 또 마찬가지 얘를 Shift 키 누르고 돌려봅시다. 네. 그럼 어떻게 돌아가냐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돌아가고. 이게 지금 되게 버벅거린다, 그죠? 자,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회전이 되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 얘도 이제 돌리면서 Shift 키 누르면 얘가 이렇게 뜨뜨뜨뜨뜨 이렇게 돌리면서 돌아가요. 컴퓨터 지금 되게 버벅거려서 이게 특히나 로테이터 할 때 굉장히 버벅거리네요. 자,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그러면 이쪽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예를 들면 회전 축을 자, 이렇게 위에서 보는 걸로 합시다. 이제 다시 자,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으로 한번 빼고 그 다음에 중심 쪽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로테이트 회전. 자, 로테이트 회전하기 위해서는 요거 선택해서 Shift키 누르고 한번 회전해보죠. 이렇게. 예.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죠. 약간 버벅거리는 거 좋아. 자, 혹은 여기 있는 거 요 빨간색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요거를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예. 이때도 마찬가지. 그냥 Shift키 안 누르면 그냥 이렇게 뺑뺑뺑뺑뺑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돌는 거고.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이때 마찬가지 이제 Shift키 누르면 얘가 딱딱딱딱 이제 이게 뭐 한 20도인가 30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뺑뺑뺑뺑 돈다 이거죠. 이렇게. 자, 해서 이건 진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얘가 축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객체 자체가 돌아가는 거라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얘를 회전을 하거나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돌려야 할 때는 반드시 트랜스포즈의 로테이트를 이용하고. 자, 그래서 중간에 있는 걸 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얘가 아, 이 축이 이렇게 돌아가서 앞뒤로 돌아가는 거고, 아까 이거 있죠? 이거는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여기 있는 바깥쪽에 있는 빨간 거를 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을 교전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Shift키 누르면 아, 20, 30도 각도로 해서 딱딱딱 끌어지면서 돌아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랜스포즈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아, 이 객체를 돌리거나 혹은 변형하거나 그 다음에 이동하거나 이제 이동은 데 이게 변형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나머지 것들에 대한 작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다, 그쵸?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면을 이동하거나 저기 크기를 줄이거나 뭐 이런 거지 이 객체 자체 그 도형을 내가 만든 거를 움직이거나 변형하거나 회전축을 돌리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포즈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작업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반복듯이 사용하는, 우리 맥스에서도 크기 변형하고 로테이터를 많이 했는데, 좀 차이점은, 맥스는 원래 이거 축을 기준해서 그냥 변형을 그냥 띡띡 하면 되는데, 얘는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에 관련되는 이 조절자, 그쵸? 이거 트랜스포즈를 기준으로 해서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거를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얘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죠? 어? 아,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잖아요. 맥스에서의 변형하는 조절자는. 그냥 뭐 몇 년만 쓰면 되는 건데. 얘는 이제 요게 기준이 예, 중요하니까 처음에 요게 좀 헷갈려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좀 아, 트랜스포즈에 대한 정확한 이 조절자의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요 트랜스포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